안녕하세요, 해볼게임입니다. 오늘은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짜그를 해볼... 어? 더 끓여야 되나? 이번에는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감자 짜그리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료는요? 사실 감자 짜그리는 너무 쉬운 만큼 재료 손질도 너무 쉽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깍둑 썰기만 하면 끝! 요리 과정 또한 너무 쉬워요. 이렇게 웍에 아까 썰어둔 감자와 양파, 대파, 청양고추, 돼지고기를 넣으면 요리의 50%는 다 한 거예요. 하, 진짜 쉽죠? 그러고 물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쌀뜨 물을 좀 넣고 모자라서 그냥 물을 좀 더 넣었어요. 물의 양은 모든 재료가 어느 정도 잠길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설탕 한 숟가락, 고춧가루 두 숟가락, 마늘 한 숟가락, 간장 네 숟가락, 고추장 한 숟가락, 된장 반 숟가락을 잘 풀어주고 끓이면 되는데요. 참고로 짜글이라는 것이 자작하게 끓인 찌개로 충청도의 향토 음식이라는데 잠깐만, 충청도? 아빠! 이거 충청도 음식이라는데. 아,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셔서요. 무튼 짜그리는 중불에서 하염없이 4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어? 더 끓여야 되나? 끓이시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걸쭉해지고 안에 감자가 으스러지고 그냥 흰쌀밥에 바로 비벼 먹고 싶은 비주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리는 끝난 거예요. 진짜 쉽죠? 짜잔! 이렇게 감자 짜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 맛있겠다. 이건 못 참지. 먹어볼게요! 자, 그럼 짜그리를 안무 보여주고, 한 입 크게 먹고, 두 입 더 크게 먹고, 따봉봉봉봉 남은 소세지가 있어서, 아니면, 계란 반숙 국룰 인정? 이렇게 터뜨리는 것도 국룰. 오, 촌맛탱! 똑똑똑. 소시징, 짜그리, 계란 넣고 비비면, 오마이갓! 몰라, 다 넣어버려. 비벼서 다 먹어버려. 소세지 이리 오세요. 마무리합시다. 입맛 없을 때 이만한 음식이 없을 거예요. 밥 그냥 다 순삭당할걸요? 그럼 해복갱의 감자 짜그리 한 줄평. 내일 아침 또 먹어야지. 그럼 안녕!